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김도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입니다.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키워드 및 Key Phrase 추출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논문은 Embed Rank라는 지지도 방식의 Key Phrase Extraction 방법론이 등장한 논문입니다. 2018년에 나왔으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논문인데요. 그래서 본 논문과 함께 비지도 방식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임베드랭크 이후에는 현재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훑으며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본 논문인 임베드랭크의 목차를 따라가되 첫 번째 파트인 애프터 임베드랭크를 추가해보았습니다.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워크 부분에서는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이 무엇이고 어떠한 주요 방법론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며, 연이어 임베드랭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된 여섯 번째 차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베드랭크 이후에는 현재까지 어떻게 방법론들이 발전해 왔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키워드 추출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요. 키워드라고 하면 단일 단어들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키프레이즈라는 용어가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키워드나 키프레이즈 모두 문서 내에서 주요한 단어 및 구조를 의미합니다. 저희 교수님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업 내용 중에서 해당 부분이 추출 요약 파트에 포함된 것처럼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은 추출 요약의 기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키프레이즈가 문서의 소재나 주제를 나타내는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워드나 키프레이즈 추출에는 크게 지도학습 방식과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도학습 방법의 경우 아시다시피 학습에 활용된 특정 데이터의 도메인에만 적합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지도학습 방법은 주어진 문서가 글 전체, 문단, 심지어 문장의 형태를 지녀도 다큐먼트 자체만 있어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프레이즈 추출은 비지도 방식 위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방법론들 모두 비지도 방식의 방법론들입니다. 고전적인 비지도 방식의 키프레이즈 추출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래프 기반의 방식, 클러스터링 기반의 방식, 그리고 이 둘을 융합한 방식, 통계적 수치 기반의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 기반의 방식이라고 하면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을 기반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페이지랭크란 구글의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공동 창업자들이 발표한 알고리즘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의 중요도 혹은 영향력 등을 정하는 방법론입니다. 현재까지도 구글의 운영에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페이지랭크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각각의 홈페이지가 버텍스가 되고 홈페이지 간에 하이퍼링크가 존재하면 엣지로 연결하는 식으로 홈페이지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고, 그중 버텍스인 홈페이지의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 적용할 때는 하나의 문서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 노드는 단일 단어나 프레이즈가 되는 것이고, 단어나 프레이즈가 문장 단위나 특정 사이즈의 윈도우 내에서 동시에 등장했을 때, 혹은 문법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두 노드 간의 엣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 기반의 키프레이즈 추출 방법론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버텍스를 찾아내고 이를 키프레이즈로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기반은 프레이즈들을 일정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한 후에 각 군집에서 대표 프레이즈를 선택해 키프레이즈를 여기는 방식입니다. 이두 가지 방식을 융합한 방식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기준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프레이즈를 하나씩 선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레이즈의 위치, 길이, 빈도수 등을 이용하여 키프레이즈를 추출해내는 통계적 수치 기반의 방법론도 존재합니다. 비지도 방식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 전체, 문단, 문장 등
다큐먼트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키프레이즈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지녀야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 문법적으로 정상이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두 번째, 문서와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문서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등이 좋은 키프레이즈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비지도 방식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방법론의 평가는 F1 스코어를 이용하는데요. 헷갈리시지 말아야 할 것은 비지도 학습 방식이라고 해서 데이터셋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의 평가를 위해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하되 특별히 로스 값이 존재해서 이를 학습에 활용되는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데이터셋 내에 다큐먼트의 키프레이즈를 지정해 두는데 이것을 정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키프레이즈와 예측한 키프레이즈의 프리시전과 리콜 값을 통해 최종적으로 F1 값을 구하게 됩니다. 비지도 방식 키프레이즈 추출 방법론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길이가 짧은 문단, 중간 길이의 문단, 긴 문단이 담긴 데이터셋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스펙이라는 데이터셋은 2003년에 처음 등장하여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실험 데이터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nsupervised Key Phrase Extraction의 소개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방법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실제 방법론들을 소개해 드리며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법론들이 등장한 순서에 따라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같이 이름에 랭크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밖으로도 랭크로 끝나는 이름을 갖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를테면 랭크 패밀리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방법론은 그래프 기반 방법론의 원조인 텍스트 랭크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수업에서도 다루어졌었는데요. 이는 페이지 랭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페이지 랭크의 핵심을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이 있는 링크 내에서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어떠한 페이지가 있다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페이지의 영향력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영향력이 높은 링크이더라도 그 안에 너무 많은 하이퍼링크가 존재한다면 해당 페이지의 영향력의 무게감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두 칙을 보시면 사실상 두 식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D는 damping factor라고 해서 다른 무작위의 vertex로 넘어가게 될 확률을 의미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0.85로 이 값을 지정하였습니다. 텍스트 랭크의 절차를 살펴보면 맨 먼저 다큐먼트를 모두 토큰라이징을 하며 POS 태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는 형용사 또는 명사인 유니그램 단어를 vertex로 생성합니다. 그후 특정 윈도우 사이즈 내에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면 단어 사이에 엣지를 형성해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엣지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마치면 결과적으로 다큐먼트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각 단어의 랭크를 우측 하단에 있는 식을 통해 리커시브하게 계산합니다.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랭크는 점점 수렴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수렴한 랭크를 통해 top n개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이때 선정된 단어들 중 인접한 것은 합쳐주어서 phrase를 형성하게 됩니다. 페이지 랭크와 텍스트 랭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 윤훈상 석사과정과 고유경 석사과정의 논문 리뷰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랭크의 예시 샘플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다큐먼트는 인스펙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사전에 지정된 것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싱글 랭크는 텍스트 랭크에서 엣지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법론입니다. 가중치는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한 횟수를 기반으로 보시는 식처럼 노멀라이징을 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콜랩 랭크라는 방법론이 소개되는 논문에서 실험의 베이스라인으로 이를 활용하였는데 이후 많은 논문들도
이 싱글랭크를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싱글랭크가 쿨랩랭크보다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방법론은 그래프 기반에 더해 클러스터링 기법이 추가된 토픽랭크라는 이름의 방법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큐먼트의 형용사와 명사로만 구성된 명사구들만을 추출 후보로 남겨놓고 연관 있는 프레이즈들을 클러스터링하고 하나하나의 클러스터를 토픽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앞선 방법론들과는 달리 다큐먼트 그래프의 노드가 바로 이 클러스터 혹은 토픽이 되고 토픽의 랭크를 산출한 다음에 각 토픽에서 중심이 되는 프레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통해 프레이즈를 추출하게 되면 우선 다큐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토픽에서 키프레이즈를 하나씩 추출하다 보니 추출된 키프레이즈 간의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큐먼트를 잘 커버할 수 있는 프레이즈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토픽을 확인하는 방법, 즉 후보 프레이즈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표기한 GitHub 링크에 있는 코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레이즈 내 단어들을 모두 루트 폼으로 스태밍합니다. 그 후에 각 단어의 렉시컬 폼으로 구성된 사전을 이용해서 프레이즈를 백 오브 워드 형태의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에버리지 링크즈 방식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 자카드 인덱스가 0.25 이상인 것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카드 인덱스란 집합론에서 나온 지표로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K개의 클러스터를 고르면 각 클러스터에서 한 개의 프레이즈가 선택되어 총 K개의 프레이즈가 추출되는 것입니다. 토픽과 토픽 간의 웨이트도 구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토픽에 있는 키 프레이즈들이 문서 내에서 자주 근접해 있으면 두 프레이즈의 시메틱 릴레이션이 강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I번째 토픽 TI에 있는 프레이즈 CI와 J번째 토픽에 있는 프레이즈 CJ 사이의 디스턴스는 프레이즈 CI가 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위치와 프레이즈 CJ가 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위치별 거리의 역수를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즉, 두 명사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토픽 간 가중치가 약해지고 반대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토픽 간 가중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토픽의 랭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토픽 랭크를 적용한 결과물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몇몇의 노드에는 여러 프레이즈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께서 그럼 토픽 모델링이랑은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선 토픽 모델링의 큰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을 넣을 것이고, 각 주제는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여깁니다. 즉, 토픽의 확률 분포, 그리고 토픽 내 단어의 확률 분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픽 랭크는 이러한 확률 분포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프레이즈 벡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문단을 클러스터 혹은 토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하나 논문 내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본 논문의 소개에 앞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법론은 Word Attraction Rank입니다. 2013년 Word2Vec의 등장 이후로 Word Embedding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할 때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분야에서 처음으로 워드 임베딩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시메틱한 부분을 보완한 방법론입니다. 역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그래프 기반의 방법론이며 단일 단어가 그래프의 버텍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선택된 탑 N개의 단어 중 서로 인접한 것들을 프레이즈로 만들어줍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키프레이즈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본문의 요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인포메이티브니스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시퀀스임을 확인하는 프레이즈니스가 그두 가지 속성이 되겠습니다. 재밌게도
이 방법론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합니다. 워드 어트랙션의 어트랙션이 바로 이 만유인력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서로 다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유인력이 커지듯이 서로 다른 두 단어의 빈도수가 각각 많고 두 단어 벡터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어트랙션 포스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이스 개수를 통해 두 단어가 프레이즈를 이룰 라이클리후드를 정하게 됩니다. 다이스 개수는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에서 나오는 IOU와 자주 등장하는 지표인데요. 두 단어가 같은 문장에서 동시 출연한 횟수를 두 배한 값과 각 단어가 등장한 횟수의 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이스 코에피션트를 잘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두 단어가 패턴을 이루어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프레이즈니스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어트랙션 포스와 다이스 코에피션트의 곱을 구하고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두 단어, 즉 벌텍스 간의 엣지의 가중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워드 어트랙션의 전체 과정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후처리 부분에서는 주요한 단어들이 같은 시퀀스 안에 있으면 프레이즈로 형성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즈의 스코어는 각 구성 단어의 스코어의 합으로 구하고 프레이즈 스코어를 기준으로 키 프레이즈가 최종적으로 추출됩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방법론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지도 방측의 키 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전통적인 방법론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임베드 랭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프레이즈의 센텐스 임베딩을 처음 적용한 점에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각 단일 단어에 대한 랭크를 구한 후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프레이즈가 최소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센텐스 임베딩을 통해 구한 프레이즈 벡터는 훨씬 더 시메틱한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센텐스 임베딩 기법으로는 센투백과 박투백을 적용하여 실험을 통해 비교했습니다. 임베드 랭크의 등장으로 임베딩 기반의 비지도 방식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계열이 새로 형성되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키프레이즈의 속성 중 해당 방법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키프레이즈와 다큐먼트의 유사성, 그리고 키프레이즈 간의 다양성입니다. 특히 키프레이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키프레이즈의 임베딩 벡터 간 거래를 통해 벡터 공간 상에서 좀더 넓게 분포하는 키프레이즈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잠시 후에 등장할 임베드 랭크 플러스플러스라는 것인데요.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드 랭크의 키프레이즈 추출 과정은 단순합니다.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만을 남겨두고 프레이즈들을 센투백 또는 덕투백을 통해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후 맥시멈 마지널 렐러번스라는 수식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확보한 뒤 후보 프레이즈들의 순위 매김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상위 N개의 키 프레이즈들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센텐스 임베딩 기법의 원조인 닥투백과 센투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닥투백은 워투백을 발표한 연구실에서 워투백을 변형하며 등장한 기법입니다. 기존의 워투백의 구조에서 paragraph 전체를 의미하는 paragraph ID라는 것을 설정해 paragraph ID만을 위한 임베딩 레이어를 따로 구축하여 워투백과 동일하게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된 document ID의 임베딩 벡터가 document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distributed memory version of paragraph vector의 이름의 모델과 distributed bag of words version of paragraph vector 이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주로 PVDM이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센투백은 비지도 학습 방식의 센텐스 임베딩 모델인데요. 워투백의 시버 모델을 활용해서 서브샘플링 없이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각 문장의 전체 길이로 설정해서 워드 임베딩을 먼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문장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벡터의 합의 평균을 취한 값을 문장 임베딩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인베드랭크로 돌아와서 인베드랭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방법론들과 마찬가지로 POS 태깅을 거친 후 형용사와 명사로 구성된 명사구를 최소 단위로 설정하여 명사구들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 후에 앞서 살펴본 센트백이나 닥트백을 이용하여 프레이즈의 인베딩 벡터와 다큐먼트 전체의 인베딩 벡터를 구합니다. 이때 센트백과 닥트백의 인베딩 벡터의 길이는 각각 700차원과 300차원으로 사전에 공개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각 프레이즈와 문서의 인베딩 벡터를 2차원으로 나타내면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게 됩니다. 가운데 별표로 표시된 것이 문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프레이즈가 최종 선택된 프레이즈들, 나머지 색이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 표시는 후보 프레이즈들이 되겠습니다. 앞선 임베드랭크의 오버뷰에서 임베드랭크에서 강조하는 속성 중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임베드랭크의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추가한 방법을 임베드랭크 플러스플러스라고 합니다. 키프레이즈 추출에 있어서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우측의 그림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히 프레이즈와 다큐먼트의 연관성만을 고려해서 키프레이즈를 추출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한 두 가지 프레이즈인 molecular equivalence indices와 molecular equivalence numbers는 사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베딩 벡터의 거리가 인접한 프레이즈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의미가 중복될 수 있고, 이렇게 의미가 중첩된 키프레이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 논문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복되면서 추출되는 키프레이즈들이 갖는 의미가 다큐멘트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어쨌든 다양한 의미의 여러 키프레이즈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Maximum Marginal Relevance, 일명 MMR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MMR은 검색 엔진 내에서 본문 검색과 관련하여 검색에 따른 결과의 다양성과 연관성을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추천 시스템과 추출 요약 방법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MMR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람다가 MMR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핵심은 정보 검색에 있어서 람다가 클수록 검색값과 좀더 연관성이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람다가 작으면 다양성이 강조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직접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매트릭스에서 P1부터 P5를 후보 프레이즈, D는 전체 문서를 나타내며 결국 이 매트릭스는 프레이즈 간 그리고 프레이즈와 다큐먼트 간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람다는 0.5로 설정하고 대문자 S는 선택된 프레이즈의 집합을 의미할 때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실시해 보면 먼저 S는 비어져 있는 상태고 MMR식에서 B 부분이 0이 되어서 곧 S에 추가되는 첫 번째 원소는 D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P1이 될 것입니다. 그럼 S에는 P1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실시됩니다. 자연스럽게 B 부분은 아직 선택되지 않은 PI들과 이미 선택된 P1의 유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P2부터 P5까지의 값을 구하면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P2가 S에 추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보면 S에는 P1과 P2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MMR식의 B 파트에서 P1과 P2 중 P3와 유사도가 높은 P2의 유사도인 0.29가 선택되고, P3와 다큐먼트의 유사도인 0.5를 A 파트에 대입하면 P3의 결과 값은 0.105가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P4, P5 모두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S에 모든 원소가 추가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다양성을 고려한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였으며, 실제 임베드랭크에서 MMR을 적용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된 코사인 유사도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키프레이즈 추출을 위한 MMR의 식에서 A 파트는 문서와 가장 유사한 프레이즈를 찾기 위함이고, B 파트는 이미 선택된 구절과는 서로
공통된 의미를 최소한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민맥스 표준화를 두 차례 거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normalized cosine similarity는 하단에 명시된 논문에서 MMR 계산을 위해 제안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고 계신 두 그림은 앞서 살펴본 MMR식에서 람다 값을 달리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좌측은 람다가 1일 때, 즉 다양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오롯이 relevance만 강조된 결과이며, 우측은 람다가 0.5일 때, 즉 다양성과 연관성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성을 배제했을 때는 다큐먼트와 가장 가까운 프레이즈들이 추출된 것을 볼수 있고,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는 추출되는 프레이즈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서두에서 살펴본 각각 짧은 길이의, 중간 길이의, 또긴 길이의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짧은 글의 데이터셋으로는 이학 계열 논문의 초록들을 모은 인스펙 데이터셋이고, 중간 길이의 글인 뉴스 기사를 모은 DUC 데이터셋, 그리고 긴 길이의 글로는 이학 계열 논문 본문을 모은 NUS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데이터셋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대문자에는 최종 선택된 키프레이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비지도 방식의 주요 구문 추출 방법론 4개를 비롯해 또 다른 방법론인 멀티파티라는 그래프 기반의 방법론과 함께 임베드 랭크를 비교하였습니다. 텍스트 랭크와 싱글 랭크는 원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윈도우 사이즈를 각각 2와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에서 다양한 임베드 랭크를 준비해 보았는데, 임베드 랭크 D2V와 S2V는 각각 독투백과 센트백으로 임베딩을 적용하고, MMR식에서 람다의 값을 1로 설정하여 다이버시티를 없앤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오롯이 연관성만을 고려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베드 랭크 플러스 플러스 S2V는 임베드 랭크 S2V에 람다를 0.5로 설정한 방법으로 다양성도 함께 고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드 랭크 포지셔널 S2V는 계층적 군집이 진행되기 앞서 프레이즈와 다큐먼트 임베딩 사이의 거리에 문서 내에서 프레이즈의 첫 번째 단어의 위치를 곱한 값을 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계층적 군집이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멀티파티와의 비교를 위해 설정한 것인데, 멀티파티라는 이름의 방법론은 토픽 랭크의 방법론과 유사하나 서로 다른 토픽에 있는 캔디데이트끼리의 웨이트를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으로 토픽 랭크와 멀티파티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파티 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클러스터 내의 프레이즈들의 우선순위 혹은 가중치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닥투백 보다는 센트백을 많이 활용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본 저자들은 웹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SNS나 뉴스 기사와 같은 텍스트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키프레이즈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트백이 닥투백보다 인퍼런스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센트백으로 다양한 모델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면, 제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점은 임베드 랭크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스펙과 DUC 데이터셋에는 임베드 랭크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NUS 데이터셋에는 멀티파티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효과적인 키프레이즈 추출 방법론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중 길이가 긴 텍스트의 경우는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긴 텍스트일수록 텍스트가 다루는 소재, 아이디어, 속성, 주제 등이 다양할 수 있어서 이를 토픽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하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프레이즈의 위치를 기반하여 노드 간 가중치를 결정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NUS 데이터가 20계열 논문의 본문을 모아 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논문은 어느 정도 형식이 정해진 문서입니다. 즉,
그리고 초반 부분에서 뭐 인트로덕션이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논문의 핵심 키워드나 구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서의 형식이 어느 정도 일정하며 길이가 긴 문서에서 이와 같이 클러스터링과 포지션을 함께 고려한 방법론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인베딩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센투백이 박투백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인스펙 데이터 셋에는 닥투백이 센투백보다 비슷하거나 좀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닥투백이 문서 전체를 인베딩하는 것이다 보니 길이가 너무 길면 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길이가 짧은 텍스트의 경우 키프레이즈가 단일 단어로 추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어의 그룹핑 효과가 덜한 센투백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키프레이즈가 추출될 수 있는 인베드 랭크 플러스플러스의 결과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선호도 조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드 랭크 플러스플러스의 F1 스코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베드 랭크 플러스플러스와 일반 인베드 랭크의 결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인베드 랭크 플러스플러스, 즉 다양한 의미의 키프레이즈들이 추출되는 것을 선호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F1 스코어가 낮지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 키프레이즈들이 추출되는 것이 말 그대로 좋은 키프레이즈 추출이라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막은 나와 있지 않으나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에서 키프레이즈를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이라이팅을 통해 시각화까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탑5 키프레이즈가 추출되었고, 각 키프레이즈와 유사도가 높은 프레이즈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다면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베드 랭크의 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어텐션이나 뭐 버트 등의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등 훌륭한 도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적용시킨 연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인베드 랭크 이외에 현재에는 어떠한 방법론들이 발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드 랭크 이전의 경우에는 주로 단일 단어들을 먼저 추출하여 프레이즈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면, 인베드 랭크를 통해 센텐스 인베딩이 적용 가능함을 보이면서 프레이즈를 최소 단위로 간주할 수 있고, 또 프레이즈 인베딩 벡터를 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베딩 기반 계열이 새로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통해 프레이즈의 인베딩 벡터를 활용하거나 워드 인베딩이나 프레이즈 인베딩 벡터 간의 어텐션 스코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들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인베드 랭크 이후에 처음으로 소타 성능을 달성했던 시프랭크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느 방법론들과 마찬가지로 포크나와 POS 태깅을 거쳐 명사구만을 남겨둡니다. 이때 시프랭크는 L모를 이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는 단어의 워드 인베딩을 구한 다음 시프라는 이름의 센텐스 인베딩을 거치게 됩니다. 시프 센텐스 인베딩은 2017년 아이클레어에서 발표된 방법론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인베딩 벡터를 가중합하여 센텐스 인베딩을 구하고, 각 문장의 센텐스 인베딩을 모두 모아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 SVD를 적용하여 각 문장의 인베딩 벡터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시프랭크에서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통해 워드 인베딩을 구한 후 프레이즈 인베딩을 다시 구한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MNLP에서 작년에 발표된 Attention Rank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방법론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잘 적용한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ttention Rank는 사전 학습된 BERT 베이스 모델의 Word Embedding 벡터와 Hierarchical Attention Retrieval의 구조를 채택한 방식으로 Attention의 개념을 처음으로 활용한 비지도 Quick Phrase Extraction 방법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값의 가중합을 통해 랭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후보 구절의 버트를 활용한 셀프 어텐션 누적합. 두 번째는 후보 프레이즈와 다큐먼트의 코사인 유사도, 이두 가지의 가중합을 구하게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후보 구절과 다큐먼트의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하며 전반적으로 이 하이라키컬 어텐션 리트리버의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IEEE의 Accepted BW Rank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단순히 버트를 이용하여 Phrase Embedding과 Document Embedding 벡터를 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GitHub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Sentence Bot의 방식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구해진 Embedding 벡터들을 Matrix로 만든 후 Whitening이라는 일종의 차원 축소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인베딩 벡터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에 따라 키프레이즈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밖으로도 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 형식으로 GitHub에 공개된 피보트라는 라이브러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히 텍스트만이 아닌 그래프 인베딩도 함께 이용한 프레이즈 포머라는 방법론도 존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발표에서 프레이즈 포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발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